여러분 안녕하세요. 쿠커원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덕질 좋아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심취하여 몰두한다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요. 적당히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심취하여 몰두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쿠커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가치투자에 대한 덕심이 가득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가치투자자들의 스승인 피터린치에 대하여 덕질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기존에 알고 있던 투자 관련 공부를 떠나서 소소하게 피터린치에 관한 몇 가지 팩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매우 일찍 시작한 사회생활. 피터린치는 어릴 적 보스턴 대학의 수학 교수인 아버지와 주부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생활도 잠시 피터린치의 아버지는 암을 투병하시다 세상을 떠났는데 당시 피터린치의 나이는 7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주부인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당장 일을 시작해야만 했고 피터린치는 골프장에서 캐셔로서 7살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이라니 정말 기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운명적인 직업 결정. 피터린치가 골프장 캐셔로서 일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경험은 골프를 즐기는 기업의 사장들과 만날 기회가 정말 많았다는 점인데요. 특히 피터린치가 11살에 직업을 운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조지 설리반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피터린치에게 자본주의와 주식에 대하여 공부해보라고 알려주게 되었고 피터린치는 깊은 영감을 받아 주식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지 설리반은 피터린치를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로 만들어준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라는 자산운용 기업의 펀드 사장이었는데요. 이후 피터린치는 대학 졸업 후 그때 당시의 영향으로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에 입사하여 마젤란이라는 이름의 펀드를 13년간 운용하였고 연평균 투자 수익률 29.2%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가벼운 일화로 이렇게 큰 수익률을 안겨준 마젤란 펀드로 돈을 번 고객들이 별로 없었다는 점인데요. 이유는 펀드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고객들이 너무 많아서였다고 하네요. 참 안타까운 시사점인 듯 합니다. 셋째, 대한민국과의 인연. 피터린치는 ROTC를 이수하고 포병 장교로서 군생활을 시작하였는데 그중 일부 군생활은 놀랍게도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으로 군복무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1968년도 피터린치가 한국에서 군 복무하던 시절 찍은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실제로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본 건 저도 처음인데요. 한국의 학생들과 함께 찍은 모습이 정말 보기 훈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터린치는 군생활을 하며 잠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보았고 50년대 전쟁을 치르고도 발전된 모습을 보며 주식을 투자하고 싶어 했지만 1968년도 당시 대한민국에는 상장된 기업이 없어 투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넷째, 피터린치에게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준 기업. 피터린치의 13년간 운용한 마젤란 펀드의 수익률은 무려 270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종목들로 구성되어야지만 가능한 수익률인데요. 특히 그런 종목들을 텐바거라는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텐바거의 의미는 10루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야구장에서 쓰이는 용어가 아닌 1000%의 수익률을 안겨주는 기업을 일컬어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 종목 중 피터린치에게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준 기업은 바로 던킨 도너츠였다고 합니다. 던킨 도너츠가 창업된 이래 수많은 직장인들과 노동자들이 던킨 도너츠와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게 되어 텐바거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안겨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던킨 도너츠는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간식이 되었습니다. 피터린치도 개인적으로 도너츠 덕후라고 하네요. 다섯 번째, 피터린치에게 실패를 안겨준 기업. 피터린치의 종목이 전부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중 스디슨 실패를 안겨준 기업은 바로 빌드너 샌드위치였다고 하네요. 피터린치는 빌드너 샌드위치를 삼성급 호텔과 싸구려 샌드위치를 합쳐놓은 느낌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너무 싸구려 같지 않는 그럴듯한 샌드위치라는 의미와 개인적으로 너무 맛이 좋아 기업에 심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빌드너 샌드위치는 IPO를 신청하였고
보스턴과 맨하튼, 애틀란타 등에 매장을 넓혀갔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수많은 부채로 결국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피터 린치는 50에서 95%까지 손실을 보고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빌드너의 매력적인 음식과 사업 계획에 주관적으로 도취되어 이 아이디어가 다른 곳에서도 통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피터 린치는 긍정적으로 빌드너 샌드위치 맛은 여전히 기가 막히다고 쓸쓸하게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 신실한 기독교 신념. 우리나라 각종 시상식을 보면 기독교적인 신념이 뛰어난 수많은 연예인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향력 있는 연예인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고백을 하면 대단하면서도 멋지다는 생각을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피터 린치 또한 기독교적인 신념이 강인한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저서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의 헌사를 보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친다, 평생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피터 린치는 이런 기독교적 신념 때문인지 올바른 가치 투자의 길을 선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피터 린치에 관한 사실 재밌게 보셨나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인물에 대하여 덕질을 한 것 같아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앞으로도 쿠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행복한 투자 마인드를 심어주고자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